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럼 김기현 원내대표가 또 추가적으로 그날 발표하려고 했던 뭐 준비 자료 같은 게또 있습니까? 준비 자료는 이게 다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 강승규 전 의원, 성윤환 전 의원 등이 다니면서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 추세인데 빨리 3월 4일, 5일 투표를 하시고 집안에 계셔야지. 그걸 안 하시고 9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이에 만일에 오미크론에 걸리면 투표를 못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사전투표는 이틀이나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안심하고 투표를 하셔도 된다. 그런데 당일 투표는 이제 하루 만에 하니까 바글바글하고 그래서 집안에서 자식들이 당일 투표는 못 가게 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짓말이죠. 예,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자료는 지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한 자료인데요. 사전투표 인원은 1,187만 명이 했고요. 당일 투표는 1,724만 명이 했습니다. 물론 투표 시간은 사전투표가 두배 길죠. 이틀 했으니까 24시간이고 당일 투표는 12시간입니다만은 그렇지만 투표소 개수를 한번 보십시오. 사전투표는 한 3,500군데 되고요. 당일 투표는 14,000군데 되기 때문에 거의 두 배입니다. 네 배입니다. 네 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반이지만 장소가 네 배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배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간당 투표소당 평균 투표한 인원을 비교해 보니까 사전 투표는 140명이고요. 당일 투표는 100명입니다. 그럼 국민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안전하고 어느 쪽이 더 여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당일 투표가 안전하죠. 왜 사람이 적게 오고 또 대기 시간도 적습니다. 왜냐면 투표지를 프린트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확인하고 바로바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 용지에 도장도 투표관리관에 찍어놓지만 100장까지는 미리 찍을 수 있다고 법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전투표보다는 당일투표가 더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국민의힘 이 위원들은 그냥 감으로 얘기합니다. 이틀이 하루보다는 기니까 훨씬 여유가 있다. 이렇게 아주 저 디지털 세대가 아니고 아날로그 중에서도 아주 초원시 세대의 의원님들 같더라고요. 정말 국회의원들이 참뭐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경험, 감각,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제 그런 거에 의해 나라가 움직이니까 참 문제가 큰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다시피 당일 투표 같은 경우는 투표수가 4배 정도 많기 때문에 하루를 하지만 투표소별 시간당 평균 투표인 수가 100명으로 훨씬 더그 소위 혼잡 문제가 덜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이름이 누구라고 강성규요. 예, 강승규 의원하고 성윤환 의원입니다. 오늘 전 방송 의원들입니다. 방 초선 위원들입니까? 18대 전전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이구나. 예. 페이스북 들어가면 또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겠네. 방송 정리해서 또 역사의 기록을 한번 남겨야겠네. 나 참. 그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말씀하시죠. 예, 이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 결성하게 된 배경이 지금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그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공병호 박사님, 요세 분이 타겟이었습니다. 이 예. 세 분이 하도 사전투표하지 말자고 하니까 이세분좀 설득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요. 뭐 공병으로 설득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감투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참 이렇게 날아가서 참 어떻게 될지. 예.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뭐 보면은 일종의 콜링 갖고 소명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그 거짓말 하게 생겼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 얼굴 한번 보세요. 그게 거짓말 하게 사람이 생겼습니까? 그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말 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예. 그런 접촉이 왔죠. 돈을 좀줄 테니까 입좀 다물어 줄수 있겠냐? 협조 좀 해줄 수 있겠냐? 어림 반푼도 없는 이야기죠. 사람을 잘못 봐도 엄청 잘못 본 거죠.
돈 받고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사는 게한번 살다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굽히고 그렇게 살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렇게 그래서 저 사실에 관한 방송을 많이 했으면 잘 귀담아 듣고 우리가 고쳐야 될게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제 그 김영철 장군님이 이제 쓰신 그 간단한 개요를 그 이병화 노르웨이 대사를 지내신 분이 인용을 하셔서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아, 예. 예, 그 글을 보고 그 유튜브 채널에 스칼리가 참 멋진 이야기를 했더구먼요.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2천만 명을 단한 명의 프로그래머가 순식간에 다 정치적 성향을 다 파악하고 뭔가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고, 법이 정한 대로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1,000명이 달아붙어도 며칠이 걸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하게 급난무기다. QR코드를 투표 용지에 사용하는 거가 그걸 하나 지적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런 사전투표 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지 못한다는 것은 투표 위조지 문제를 그냥 완전히 방치하겠다. 근데 마지막 문장이 멋지대요. 스칼리 이야기 이렇습니다. 제가 3구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행할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용인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멋지죠. 이 선관위 관계자들이 듣더라도 이뭐 잡을 수 없는 틈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멋지게 이야기해. 그날 안 일어났으니까 뭐알 수는 없는 거죠. 예단할 수 없지만 그걸 용인할 수 있는 의지는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공직자로 군에 몇년 계셨습니까? 네, 35년 근무했습니다. 35년 계셨기 때문에 물론 군인 신분이었지만 공직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익숙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내가 아는 공무원들은 법규를 따르고 웬만하면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엄청나게 급내야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무슨 복지부동을 한다 그런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저거를 조금 잘 해석해가지고 풀어주면 좋겠는데 절대 법규에 따르면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좀 쇼크를 받은 거는 뭐큰 쇼크는 아닙니다. 원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어떤 공적 기관보다도 법률과 이런 부분을 준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기관인데, 나중에 세월이 좋아지면 다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려지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관계자가 법대로 3구 대선을 치르지 않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법대로 공직자가 3구 대선을 치르지 않겠다. 그것도 제1 개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제1야당이 요구한 것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공직자가 법규를 따르지 않겠다,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것을 그냥 선언한 것과 같은데, 그 공직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그 가능한 겁니까? 공직자가 간이 커도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2번 항목 도장 관련해서 뭐 QR코드는 100번 양보했습니다. 뭐 QR코드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워낙 기술적인 거고 지금 QR코드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기계를 다 갖다가 새로 바꿔서 다시 배포하려면 10주가 걸린답니다. 뭐 그래서 그 말은 뭐 인용 수용을 하기로 했고, 도장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문상구 씨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김기현 대표랑 그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문상구 씨가 계속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왜 반대하냐고 물어보니까 더불어 그러는 겁니다. 아, 김 장군님 그 사전투표소에 가면 관내 그 프린터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한 대도 있고 많은 데는 대여섯 대, 7, 8대까지 있죠. 그랬더니 그거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하면서, 그러면 사전투표용지 프린트당 다한 명씩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도장 찍어갖고 나오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기표소로 가니까 기표소로 가는 길목에서 찍혀서 도장을 땅땅 찍어주면 그게 무슨 일이 됩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수치를 가지고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1분에 2명 투표를 하더라고요. 관내 사전 투표는. 한 1년에 1분에 2명 도장을 못 찍어줄 정도로 그렇게 무능한 투표 관리관은 없을 거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표 관리관은 그 투표소의 전반적인 거를 봐야 되는데 도장만 찍고 있느냐. 그래서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 투표 관리관은 전체적인 상황을 관장을 하시고 투표 사무원들이 도장을 찍는 거지. 무슨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느냐. 그럼 대통령 도장을 찍으면 대통령이 찍으시냐. 다 그, 사무원들이 주사 사무원들이 찍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럽니다. 관내 사전 투표도 있고 관외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왔다 갔다 해서 찍습니까? 그래서 아니 도장을 두 군데서 찍으면 되지. 그게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찾습니다. 문상부 씨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문상부 씨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은 제가 문상부 씨 같은 류의 인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혼자 살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덜풀 같은데 금세 시들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여기에 살 거 아니에요. 자식들하고 손자 손녀들이 산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더 선거 공정성 문제를 생각해야 되죠. 문상부 씨한테 X를 내가 친 거는 뭔 거 아니까, 전번에 조혜주 상임위원이 파동이 났을 때 2,900명이 항명을 하니까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봐. 내가 속으로 야 해결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카르텔화 돼가지고 선관위 오비들이 철저하게 또 선관위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 눈치를 봐야 되겠지만 정치인들은 선관위가 요구하는 모든 예산이나 법제들을 다 통과시켜주고, 이 대한민국이 선거에 관한 한 거의 내가 볼 때는 망한 사회라고. 선거가 망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망한 거고, 자유민주주의가 망했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런 심각한 일을 그냥 어떻게 그렇게 덮고 당대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렇게 사람들,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애들 크는 거 한번 보란 말이지. 살다 조금 살다 갈 건데 애들이 그래도 좀 자유롭게 살다 가야지. 애들이 노예가 돼가 중국 공산당처럼 선거가 치루지는 땅에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떠나면 어떻게 되나. 다른 것보단 참 인간들 너무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사악하다고 하지만 어째 인간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 이야기죠. 문상부 씨 지금 이야기한 걸 보니까 야 당신도 참 인생 헛살았다. 뭐.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있던 김기현 원내대표가 다 듣다 참다 참다 못해,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법에 나와 있으면 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법이 싫다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규칙 만들고 규칙도 안 지키는 그런 조직이 어딨냐고 일침을 놨죠. 그래서 이제 뭐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정리하는 가운데 이 추진위원회 뜻을 전혀 관철을 못 시키고 선관위원회 의견만 전달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조혜주 건도 그렇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이 끝나고 일반 위원으로 다시 재임명하려고 그런 것은 국민의힘의 잘못이 크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상부 씨가 이미 상임위원을 끝내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또 위원으로 넣으려고 그랬으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자기들은 괜찮고 민주당은 안 됩니까? 에이 나쁜 놈들. 예, 뭐. 자 그러면 이제 뭐 선관위가 이제 법을 안 지키겠다 한 거 아니에요? 안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뭐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짓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위조투표지를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조건을 다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선관위가 천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어제부터 그동안 그냥 조금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대로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 벌써 이제 오늘 보니까 그 갤럽들이 이제 거의 접전 그렇죠. 상태로 예, 예. 만들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이 여권에서 여당이 승리한 결정적 이유를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다행히 또 이제 단일화가 실패했으니까 뭐 단일화, 그다음 또 무슨 뭐 누구 마누라가 주식 투자했다 뭐 그런 거를 이제 몇 가지 엮어가지고 근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겠구나 그렇게 보는데, 한 2년 정도 이제 이 문제를 위해가 노력해 오셨으니까 3구 대선에 대한 어떤 전망
뭐 확정된 거 아닙니다만은 김영철 장군님 입장에서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사실 뭐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게 대선판을 정확히 읽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주말간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제 대한민국이 국운이 따르는구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물줄기가 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2박 3일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아주 처참한 그런 참담한 심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21일이고 3월 4일까지는 아직 열흘 이상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후보 귀에 들어간다면 우리 후보께서, 윤 후보께서는 결단을 내리실 수 있다. 왜냐하면 윤 후보는 타이틀을 가진 방어자가 아니거든요. 챔피언이 아닙니다. 도전자입니다. 지금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홍수환 전 챔피언이 전화를 해서 저를 막 다그칩니다. 뭐 하냐고,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도전자가 이렇게 태평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몇번 링에서 다운을 됐지만 불굴의 정신으로 일어나서. 아, 홍수환 씨 다운 정말 도전자는 예.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예예. 예. 아.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도 이길 똥 말 똥한데 지금 뭐 몇 퍼센트 여론에서 이긴다고 축배를 터뜨리고 벌써 저 인수위 꾸린다는 말이 들리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잘못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봐도 그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이제 길은요. 후보께서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알고 원내대표를 시키던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던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태도로 변화를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중앙선관위가 그 도장 문제를 받아들인다면 사전투표를 이제 장려를 하고 정정당당하게 한번 겨뤄볼 수 있고 만일에 끝끝내 사전투표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이 전부 다 사전투표를 보이콧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게 나은 것이 우리가 사전투표를 예를 들어서 50을 했는데 저쪽도 50을 하고 우리 50에서 25를 가져가 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차라리 안 하고 그렇죠. 코로나에 걸려서 한 10%가 못하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다. 아주 중대한 결단. 즉 도전자는 네 번 다운당해서도 또 일어나서 다섯 번째 때려눕히는 그 정신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도 공박사님께서 조금 이걸 좀 강조를 해 주십사 하는 건데요. 뭐냐면 지금 우파 우익 단체에서 3.1절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기선을 제압하고 결집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국민혁명당, 북투번, 고교연합, 전군연 이렇게 대규모의 우파 단체에서 이 계획을 하고 연대를 하던 뭐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천만 국민 대회를 여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칫 방역에 덫에 걸려서 집안 전체가 오미크론 또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표하러 나가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행사에 우리 결기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3.1절 날은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서 가급적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하라. 그리고 당일 투표하고 집으로 와라. 그래서 집에서 맛있는 저녁 드시면서 개표 방송을 보면 좋겠고요. 그 개표 방송도 KBS, MBC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거기 캠프에다 방송 시설 가지고 전국 그 개표 실황을 집계를 해서 그걸 또 보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들으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면 과연 방송 3사가 정확하게 방송을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항 저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네요.